줄고 없는 총선 개표 라이브 한 발 더 깊이 있게 총선 속으로 2024 총선 빅텐트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제 오른쪽에는 구교영 경향신문 기자, 왼쪽에는 장윤선 취재편의점 자, 대표라고 할까요? 아니요. 기자님? 아니, 그냥 기자입니다. 네, 네. 아, 이제 대표 기자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돌아가면서 3사가 진행을 맡고 있어가지고 3부는 시사인에서 열고 있고요. 저희 게스트도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맡고 있고요. 빅텐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아, 왜, 총선 빅텐트는 굉장히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네. 김민아입니다. 네. 아, 너무 지금 저희 슬픔이 캐릭터 그대로 지금 소화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컨셉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함이 불분명하여 네, 뭐라고 네. 해야 될까요? 시사평론가 네. 네, 김민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먼저 태어났으니까 선생님이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두 분한테 먼저 좀 총평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결과 예상하셨나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사실 범야권이 이번에는 매우 유리한 선거였고 저는 큰 이변이 없으면은 야권이 범야권 200석에서 205석 정도를 전 예상을 했고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의 뭐 비대위 선까지 합쳐서 이제 여당은 95석 정도를 저는 내다봤는데 뭐 지금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 지금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성에 더해서 정치 사망에 대한 전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망의 처절한 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매우 무서운 대가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만 이건 말해서 될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 세력 전반에 대한 저는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뭐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기 검열을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 하는 얘기니까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이 얘기의 대상이 되는 어떤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도 나름대로는 반영해서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늘의 이 출구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좀 솔직히 얘기하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몇 차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투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그런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있었잖아요. 뭐 양문석 후보 얘기도 있고 김준혁 네. 후보 얘기도 있고 특히 김준혁 후보는 뭐 여러 가지 뭐 음담 패설들을 막 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막 이제 뭐 항변도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한번 혼나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또래의 이제 좀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이제 제 또래는 보통은 이제 뭐 그렇지 않은데 제 또래의 이제 부모님 세대쯤 되는 분들 네, 뭐 저 의외로 조금 젊습니다 그래도 네, 조금 네. 아, 또래가 묻지 않았어요. 몇 년대생인지 네, 대충 알려주셔야지 사람들이 감을 네, 잡지 않을까요? 그런 눈초리로 네. 네, 그런 눈초리로 보면 아, 좀 더 네. 친절한 방송 네, 이제 40이 이제 갓 넘었는데 아무튼 이제 고령층 그러니까 고령층의 경우에도 아 이번에는 40대 부모, 예, 네. 네? 40대 부모들, 40대의 부모. 그러면 네. 이제 6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분들도 이번에 투표를 하기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투표를 하고 싶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뭔가 자기도 투표소에 갈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록 이런저런 지적을 하지만 가령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이건 잘했는데. 그래도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 버리면 범야권 200석을 가져가 버리면 뭐 윤석열 정권이 이건 못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더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가기가 싫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이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기울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왜 너무 YTN, 많이 잘렸어. 아, YTN 방송에만 나가면 방송이 없어지고 진행자가 네. 바뀌고 방금 박지훈 변호사 왔다 가셨습니다. 네. 네. 박지훈 변호사 그 아, 고발은 안 당했어요? 고발? 예? 네? 고발 당하셔야 되는데. 아니 네. 고발 당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진 않기 때문에. 변호사 눈이 반짝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수임은 네. 당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수임 수임료를 어떻게 저렴하게 좀 네. 그 정도 근데.
아무튼 뭐 일이 없으니까 매일 신문을 보는데 신문 열심히 봐요 제가. 신문 진짜 열심히 봅니다. 그건 자부합니다. 다른 건 제가 자신이 좀 없는데 신문을 열심히 보는데 조선일보가 제 보수 진영의 하여튼 분위기를 제일 잘하는 거는 조선일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전투표 이후에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분석을 포기했어요. 아. 예를 들면은 몇 석이 나올 거고 투표율이 얼마가 될 거고 막 이런 거를 다 썼잖아요. 중앙일보 그렇죠. 쓰고 동아일보 썼잖아요. 예. 조선일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는데 조선일보가 제일 얇아. 분석 기사가 제일 없고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슬림하게 총선 날 신문을 만든 조선일보 역사상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집권 여당이 뭐 좀 긍정적인 걸 내놔야 분석을 하면서 뭐 좀 더 도와줄 수라도 있겠지만은 뭐 계속 이조심판 논만을 외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쓸 기사도 없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번에 범야권 제가 한 200석 그 예상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좀 예측이 맞겠다고 느낀 시점이 언제였냐면 왠지 투표율 본 투표율에서 좀 낮게 형성된다라는 여론이 오전 중에 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오전에 그랬습니다. 투표율이 좀 낮다. 예. 이래서 많이들 불안해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보수층에서는 지금 투표 포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거든요. 이 여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좀 투표를 좀 오전에 안 하면서 의사 표시가 들어갔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번에는 양당 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를 요청했는데 대구에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범야권 200석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전조 증상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수 신문을 열심히 본다 이야기에서 말을 뺏기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오늘은 뭐 얼마든지 뺏겨도 됩니다. 추구조사 이러면 추구조사니까. 네. 추구조사 이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네. 조선일보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전투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사전투표 투표율이 나온 그 다음에 그 각 신문들이 예를 들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디에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기사를 다 이렇게 썼잖아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조선일보만 딱 뭐라고 썼냐면 사전투표율 높은데 보니까 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구들만 올랐다. 이거는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썼어요. 아, 그 분석 자체를? 네. 조선일보가 딱 그렇게 쓰고 그다음부터 분석을 안 합니다. 손을 놨어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이거는 아 뭔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번에 망했구나라는 멘붕. 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그다음부터는 지면에 그냥 야당 욕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아 이번에는 완전히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몇 석이냐 물어볼 때는 저는 그래도 막판에 보수층의 결집을 그래도 이제 PK나 이런 데서 해서 좀 구해주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뭐 일부 지역구에서는 결집을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근데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역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측보다도 제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이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는 근데 저는 민주당이 많이 간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덜 가져가는 상황이 돼서 평론가로서는 예측이 틀렸으면 이제 욕먹고 놀림당하고 슬픔이가 더 슬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슬프다. 나는 안 슬프다. 속이 시원하다 하여튼. 속이 시원하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그 어느 칼럼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맛을 봐야 된다. 네. 국민의힘의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1, 2부 우당탕 지나간다고 사실 두 분의 총평도 못 듣긴 했거든요. 네. 사실 두 분의 이야기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그런 거대한 수치로 이길 거라는 건 솔직히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선거를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범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어땠는지 지난 총선에 어땠는지 따지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했고 범야권은 190석을 했잖아요. 그 숫자도 전무후무한 숫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의 바람이 불더라도 과연 그 200석이라는 숫자를 넘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국민의힘의 레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탄핵 저지선을 얘기하고 개헌 저지선을 얘기한 것이 결국은 그보다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한 보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민심의 도도한 흐름, 저변에 있어도 심층 표층이 한 심층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미 많은 사람 쪽에 그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학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 이 사안 자체를 그런 판단을 하면서
200석 이상이라는 걸 상상도 못 해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취재 많이 가보셨던 장윤선 기자님은 좀 예측하셨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1석 밀었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재 편의점 방송하면서 늘 저는 201석 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평가를 해보자면 1년 10개월간 부정평가가 5.5에서 6.5가 계속 유지되는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부정평가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 여론이 왜 형성됐나?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졌어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느닷없이 출입기자들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가 하면 안 태운 건 좋은데 돌아올 때 공식 브리핑은 안 하고 사적으로 친한 기자 둘만 따로 불러서 사담을 한 시간 하는 대통령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뭐 리투아니아에 가서 전부 다 맞고 혼자 쇼핑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뭐 너무 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여기에서 멈춤 더 이상 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다 돌 하나를 드는 심정으로 내가 유세 현장에 평생에 처음 나와봤다 이런 어머님들 아버님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뭐 서초동 양재동 뭐 이런 동네도 다녀봐도 뭐 서초동 40년 주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세 현장에 모이는 건 처음 봤다. 이제 이런 이제 증언들을 하시는 겁니다. 뭐 그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자면 이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외교면 외교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고집적인 행태 한미일 고수 노선 같은 것이죠.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정부는 상당히 세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예방주사를 세게 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선 당연히 더 큰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안 여쭤봤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안 여쭤봐도 될 뻔했습니다. 아, 청산 뉴스 같은 말씀. 아이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사이에 예, 김종대 의원님도 도착을 하셨네요. 네. 네. 아니 들어오세요. 저희 자연스러운 네.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굉장히 바쁘신 날 지금 저희 게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에 관심 지역구만 좀 찝어볼까요? 거기 지금 출구조사 결과 나와 있을 텐데 어디를 제일 눈여겨보셨어요? 김민아 평론가. 관심 지역구요? 네네. 뭐 다 관심 지역구죠.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를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심 지역구라고 하면 뭐 계속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가 다 관심 지역구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는 어떻게 돼? 근데 그건 사실은 결론이 뻔했던 것 같고 개항을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상당히 많이 앞서간 것 같고 10% 이상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앞서간 것 같고 근데 동작을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동작을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일단은 나왔죠. 네. 그런 것 같고 대체적으로 한강벨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것 같아요. 출구조사 결과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때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낙동강벨트 아닙니까? 근데 출구조사 결과는 일단 낙동강벨트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길 때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길 때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일부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제가 근데 굉장히 관심을 갖던 가지고 본 데는 지금까지 못 이기던 데서 이길 거냐. 그게 이제 해운대갑.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연재. 요 연재는 민주당 건 아니지만 진보당이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네. 네. 저는 그게 아 이게 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수영구에서 장해찬 후보가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완주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 그다음에 해운대갑에 주진우 후보가 나갔는데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랬는데 졌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현실화됐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대통령 책임론으로 갑니다. 이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뭐 어디 무슨 뭐 이 다른 데서 들은 얘기를 하긴 어려운 거고 공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조선일보라는 신문 제가 신문 열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할 일 없으니까. 네? 일이 없어서. 짤려서, 네. 네. 방송은 자꾸 없어지고 섭외는 추가로 되지 않고 오늘도 어디 다른 TV 방송에 아침에 옷을 보세요. 옷을 보세요. 다른 방송에 가시면 잘 갖춰 입고 김종대 의원님 보십시오. 저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머리도 잘 정리가 돼 있으시고 슬픔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옷도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고 근데 아무튼 예. 원래 갔어야 되는데 방송이 취소됐어요. 총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억울한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미 많이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이미 해버렸네. 근데 아무튼 그 이제 뭐
조선일보 사설에 그렇게 사설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권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후보는 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기만 피우고 무슨 말이 없다. 대통령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책임론이고 해운대 갑에 만약에 당선이 안 됐으면 주진우 후보 당선이 안 됐으면 그것도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기 좋은 지역구에 자기 측근 보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영향이 사실은 옆에 연제구도 사실은 비슷한 동네잖아요. 네. 부산 연제구까지 만약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 책임론까지 가는 거여서 여당에 지금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지만 더 엄청난 후폭풍이 아마도 부산 지역에는 있었을 건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재미가 조금 덜 하긴 네. 하다.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김종대 의원님이 또 들어오셔서 한번 네. 인사와 함께 저희 총평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총평 한번 다시 한번 짚고 있거든요. 아, 이번 총평이요? 선거 출구조사... 총평 아니고 총평입니다. 총평 아니고. 지금 오늘 김민아 평론가 굉장히 텐션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속이 시원하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금 좋지 않으신 네. 부분도 있어서 아,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조금. 비례개표는 새벽 6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네. 네, 그 아직까지 전 뭐 희망은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총평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이런 초현실적 광경을 내가 머리털라고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이게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방송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예. 어제 조갑재 TV 보셨는가 네. 모르겠는데. 아 맞아요. 네. 민주당 찍었죠. 조갑재 대표가 그래서 뭐 진보가 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게 아니라 좌우가 다 심판했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어떤 무서운 민심의 실체를 봐버리니까 진짜 어떤 그 현실 감각이 좀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오감이 흔들려요. 도대체 이런 이 엄청난 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도 원래 200석 이상을 기대했었는데 방송 나가면은 조금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좀 깎았거든. 많이 깎았죠. 예. 네, 많이 깎았어요. 그랬는데 일부러 깎은 거예요. 좀 일부러 균형 좀 맞춰달라고. 아 그런데 이거는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이 예상을 좀 했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딴 게 아니라 아주 저는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지난 총선, 그러니까 21대 총선도 제가 보수 진영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반응이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출구조사 개표하기 전에 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자리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한 이번에 잘하면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잘하면 한 90석이 알맞겠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때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과반으로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다가 그때도 출구조사가 나와서 결국 103석을 했는데 다 뒤집어졌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지금 보수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랑 한동훈 대표 체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안 나오나요? 마이크가 잘 안 나온다라고 아, 잘 안 나와요? 예, 예, 아, 예. 지금 잘 나오나요? 예. 그 김기현 대표 체제랑 한동훈 대표 체제를 비교를 해보면요 나아진 게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8%로 졌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달라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보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좀 더 나은 게 있습니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하면 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봐도 이번에는 103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직관적으로 그럼 법약권 200석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도 거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민들의 뜻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겪어본 사람이 이야기네요. 뜻이 있더라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는 이제 새로운 선거의 양상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뭐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 한 3 내지 일주일 걸려서 지역으로 여론이 확산되는 구조였어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지금 지방과 중앙 간에 시차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 언론이 등장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저 뉴스를 골라보니까 유권자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이제는 시차가 중앙지방의 차이를 없어요? 논하는 게 네. 무의미해졌다. 네. 같이 움직인다.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지방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수도권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상당히 이제 현대적인 양상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역의 그 문화, 정서 이런 부분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한국 사회 자체 중요한 변화에다가 심판 여론이 불어닥치니까 마치 저기 저 불에 기름을 붓는 양상으로 이게 전이되는 속도인데 얼마 전에 그 김학용 의원이 김현정의 CBS에 그 뉴스쇼에 네, 출연해가지고 정말 머리털 나고 이런 선거 처음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2% 지지율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상들은 이제는 그 우리 사회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뉴스를 소비하는 객체로서 대중 그래서 대중 매체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매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중 이 저기 퍼블릭으로 아 네. 그러니까 똑똑한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중이 공중으로 진화했다는 거 거기에서 어떤 그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구도 임무를 넘어서는 이런 현상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이게 전혀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일단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격전지가 지금 폭증을 했는데 저기 이런 지역구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보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시골 아주 제일 시골 거기서 25% 나가던 지역구였어요. 그 2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3월 선거일 4월이 되자 1% 차이로 경합이야. 그러니까 25%를 따라갔다는 얘기거든. 그것도 그 올라간 시기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민심이 불이 붙었네요. 이게 과거에는 아무리 이슈가 폭발을 해도 천재지변이 나고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격전지가 뭐 쉬운 군대다 뭐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두 자릿수로 지지율이 떨어지던 야당 후보가 따라잡은 지역. 그렇죠. 여기가 서른 군데가 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소비 행태가 옛날에는 그냥 소비했다면 지금은 같이 생산하고 만드는 맞습니다. 이런 단계로 진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니까. 난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줄에서 비평을 좀 드리면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어떤 거냐?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온갖 미디어에 나가셔가지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울부짖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울부짖죠? 과거 같으면 사실은 기성 언론에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코멘트를 해서 기사가 나간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새로 등장한 뉴미디어 세상에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 나가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타격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달마대사 그, 저기 이번 네. 선거가 최상병 선거가 될 거라는 말을 1월부터 했고 그 근거를 이제 박정원 대령 그 재판 경과를 보면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야당의 논리가 됐고 그런데 저기 특검연대 앞으로 전국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곧 그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도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안을 보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 좀 회의적으로 들어왔던 건 특정 이슈가 그렇게 어떤 그 구도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들이 조금 약간 듣기에 조금 약간 불편했었을 건데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저기 정치의 변화보다 주권자, 유권자의 변화가 만들어낸 경이적인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중에 덩다리님이 김종대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어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긴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총선 미디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번 총선은 레거시 미디어가 패배한 선거입니다. 예, 이번 선거는 사실상 유튜브 그 새로운 뉴미디어가 그 리드한 그 선거였고 사실상 뭐 저희 여기 세계 매체 연대에서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최초로 연대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실험 같은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저 언론사 간 격차도 많고 벽도 높아서 뭐 같이 뭐 함께 뭐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고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프로토콜이 가능해진 선거였다.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뉴미디어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선거였고 그런 것은 현장에서도 바로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막 현장 취재 다녀보면 그 유튜브 켜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요새 경기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유튜브를 또 보시는 거예요. 아. 남는 시간에. 아, 이건 슬픈 그러면서 이제 슬픈 일이긴 한데 장사가 잘 돼서 유튜브 안 봐도 되는, 바빠서 유튜브 못 보는 뭐 이런 사회가 돼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상시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시민들이 정치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띄어진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모든 정보를 놓고 열어놓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내 다 들어봤다. 네, 다 들어봤는데 누구 얘기가 정확하더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김종대. 박수 쳐야 됩니다. 예. 아, 예. 훅 들어왔나? 좀 짜고 했어야 되는데. 에, 그러니까 예. 굉장히 당황하신 예. 것 같은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황까지는 할 일은 없지만 예. 그러나 겸손하게 나 이렇게 저기 내 스스로는 안 한 말을 대신 해주시니까 저는 야, 감사하죠. 뭐 제가 아 어디 보궐선거 안 열리나 말할 것 같아. 이번에 보궐선거 말할 것 같아. 아니 아까 우리가 대전 충남북 충청권 이제 선거 그 결과 어떤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사이에 지역별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대전이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번에 그 우리 3사 출구조 결과를 보니까 대전 7개 지역구에서 전원 다 민주당이 앞섭니다. 네. 아니 그 충청권은 네.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원래 여기가 느려 터진 지역이라 가지고 민심 변화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네. 이번에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2월에 그 국민의힘이 150석 막 얻는다고 할 때는 예컨대 충북 같은 경우 8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저 여론조사가 우세한 데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다섯 군데가 민주당 우세로 나왔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이 세 군데가 나왔는데 사실 미세한 차이인데도 경합 중에서도 민주당이 두 군데서 경합 우세예요. 그러면 2월 달하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변화냐 하면은 거의 뭐 저기 천지개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혁명적 변화고 신범철 천안갑 후보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든 이유가 최상병권인데 여기도 2월 여론조사에서는 신범철 전 차관이 앞서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야 빈댁덕 뒤집듯 한순간에 뒤집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여기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선거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아예 최상병 외야권으로 아예 그냥 후보자 간 토론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이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가 이제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인데요. 2014년에 4월 16일 날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원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에 159명의 또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뭐 이 말 했다고 해서 평화방송 방송 제재 법정 제재 받았지만 유튜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군대 보냈어요. 아들 군대 보냈고 그 아들 20살입니다 세상에 구명조끼 얼마나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안 입혀가지고 애들을 그런 그 물살 센 데 내려보내서 그 아이를 생명을 잃게 합니다. 합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이 정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게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아 보수가 뭡니까?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게 그걸 보수 정당, 보수 정부, 보수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전 국민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 선거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애들 얘기하니까 또 화가 확 올라오네. 다만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에 출마한 임종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이 TK 지역이다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66.5%로 박규환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앞서 있다. 네, 그분은 드립니다. 당선되시면 등원하자마자 공수처나 어디 저 박정원 대령 군사 재판에 나오셔야 될 분입니다. 증인으로. 예, 아니고 공수처엔 또 피의자로. 그분도 나오셔야 될 분이요.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있으신 분. 제가 근데 좀 면구스럽지만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온 총선 출구조사를 보면 녹색정의당이
영석입니다. 네. 네.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글쎄 그런데 비례 그 투표율은 아침 6시가 돼야 아, 아직도 기대할 수 있다. 나오는데 물론 네. 예측치인데 상당히 지금 뭐 엄중한 위기죠. 이게 20년 진보 정당에 지금 한 맥이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유권자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정치란 말이 출현하고 있는데 툰베리 같은 네. 기후 운동 청년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녹색의 전환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 원내에 하나의 플랫폼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이런 점을 많이 호소드렸는데 잘 설득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기후 공약을 좀 앞쪽에 배치한 유의한 당이 조국혁신당하고 녹색정의당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큰 당들의 기후 공약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그 일종의 그린워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친환경 광고를 해서 이미지 세탁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1당 2당의 그 그린워싱 공약이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견제할 만한 세력이 마땅치 않은데 조국혁신당이라도 좀 분발하셔서 왜냐하면 이 영역이 빠지면은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앞으로 가려면은 얼마나 녹색 전환을 빨리 하느냐가 핵심인데 네. 이 기후 유권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금 정치에 유념하시고 저희는 참 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녹색 정의당의 상황에 대해서 김민아 평론가 좀 어떻게 보세요? 녹색 정의당에 대해서요?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슬픔이 커지는 느낌인데 네. 지금 다시 슬픔이 커지죠. 네. 오늘 사실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좀 여러모로 어렵죠. 그러니까 좀 녹색 정의당이 사실은 그런 진보 정당들이 선전을 해야 거대 양당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오늘날 이제 거대 양당이 사실 앞다투어내는 소위 말하는 민생 의제나 이런 것들도 뿌리를 찾아보면은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들이 고안했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다 원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맥이 뭐 끊어지는 어떤 단절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유가 없진 않겠죠.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또 현실 정치의 뭐 어목함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녹색 정의당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런 거는 좀 평가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오늘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나중에 천천히 또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삼지대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양당 체제 안에서 그 양당이 아닌 세력을 편의상 삼지대로 부른다면은 저는 정의당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뭐 이번에 결과는 우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정치사에 저는 매우 유의미한 획을 그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 정의당이 걸어갔던 길을 정의당이 더 잘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또 누군가 이어받아서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삼지대에서 저도 이제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봤을 때는 뭔가 양당과는 다른 좀 선명함 그 선명함 속에서 좀 새로움이 좀 국민들께 전달됐을 때 그것이 좀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저 삼지대로 볼 수는 없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그러니까 욕구는 있다.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국 대표가 의식했다는 흔적이 나오는 게 며칠 전 얘기했던 연대임금제와 사회권이라는 개념인데 맞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중에 가치 심판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시대 정신이 희미하게 나왔다는 거는 자유권과 시민권의 충돌입니다. 사회권과 자유권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시장이 절대적으로 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반면에 사회권이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그 시민사회가 개입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저기 규범력을 가지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건데 거기서 연대임금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대기업 노동자들의 지금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SK나 몇 군데 대기업에서 아주 드물게 이노베이션 같은 예, 네, SK 그 네. 노사 협의 때
자발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동결하고 그 여력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 임금 인상에 돌려 써라. 이런 노사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우리 대기업 노동자들은 하나라는 연대임금의 아이디어가 이제 한국형 연대임금의 가능성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연대임금이 그 노총위원장이 3인당 최고위원을 겸하면서 이런 것들을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조는 사업장에 갇혀 있어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진보정당에서도 한동안 금기됐던 발언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회연대임금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를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2000년대 후반에 사실 했었어요. 그때 했었는데 지금이랑 좀 유사한,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보다도 힘이 셀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에 이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이제 그러한 조직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때 그 반발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뭔가 제도화되거나 이런 형태로 제안이 되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못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잘 되려면은 뭐 조국혁신당도 지금 여러 논란 속에서 어쨌든 이 공약을 한 것입니다만, 잘 되려면 사실은 노조 조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일단은 되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거 이룰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게 실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어 가려면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이렇게 공약을 하나 던져서 우리가 뭐 표를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꾸준히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세력들을 잘 설득해야 되고, 특히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한다면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럴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진보 정당이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무슨 뭐 라이센스가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실현해도 좋은데 그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여서, 그걸 정말 저는 실현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적책 제안이라는 거는 결국은 진보 정당이라든가 진보 정치라든가 이쪽이 살아 있어야 사실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끼어들어 왔습니다. 네. 저는 이 개헌 관련해서는 한 말씀 저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네. 그 200석 가지고 굉장히 좀 두려워하도록 공포 마케팅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은 보수로 불려지니까 제가 보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사회권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저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지만 보수가 공동체를 깊이 고민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공동체 맞아요. 안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제도를 지키는 것도 저희의 보수 정치의 하나의 목표지만은 공동체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에서 주거권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라도 전 사회권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자유권에서는 사회권으로 옮겨가서 주거에 대해서만큼은 전 사회적인 책임이 저는 필요하다. 보수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전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잘못했던 선거 캠페인이 우리는 개헌을 저지하겠습니다라는 네. 거였어요. 아, 개헌이 필요한데 그 개헌을 저지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회의 변화를 안 따라가겠다라는 수구나 구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민주당이 개헌하면 자유를 삭제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공포 마케팅을 했는데, 역으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세력이 자유가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하니,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그렇죠. 질문이 맞아요. 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0석 이하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개헌 저지 프레임을 갖고 왔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주장은 너무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2일 했다고 그걸 관계자 징계를 하는 자유가 어딨냐고요. 그렇죠. 근데 자유가 없어질까 봐 엄청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언론의 자유가 엄청 훼손되고 있거든요. 네. 와중에 이제 개표율이 이제 10% 가까이 되는, 그리고 30% 가까이 되는 곳에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까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성남 분당을 같은 경우는 개표율이 11.04%인데 지금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60% 득표했다라고 하고요. 김병욱 후보는 39%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성동갑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 지역인데 개표율이 여기는 37.89%라고 하거든요. 윤희숙 후보가 52.53, 전현희 후보가 47.46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보통 김종대 의원님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9시까지는 네. 네. 경남 창원 진해구에 황기철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 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요. 그 상당히 군에서 의인으로 존경받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이 사건이라고 구속이 됐어요. 네. 그 구조함을 늦게 보냈다고. 그런데 그 구조함이 인수가 안 된 거예요. 해군에 저 여전히 조선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죄가 나와가지고 명예회복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한 번은 낙선을 했고 이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안보 역량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방이 3인방 정도가 떠오르는데 3인방 네. 예, 당선 유력자로 보면은 황기철, 그다음에 김병주, 부승찬 이 세 명이 최상병 사건의 그 22대 국회에서 예, 역할을 예. 할 생각에는 또 4인방이 될 것 같아요. 보궐선거가 한번 있으면은 빨리 열심히 김종대 의원님이 김종대까지 닦여가지고 4인방으로 네 명이 좀 안정적이 좋거든요. 세 명보다 4인방 4인방이 네. 김종대 의원이 중심이 돼서 아니면 대통령을 한번 하시죠. 아니 뭐 그 전에 정권 교체가 돼 국방 장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뭐 약간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종대 야심을 드러내다 제목을 이렇게. 네. 또 와중에 전국 개표율이 11.84%라고 합니다. 지금 대전 유성을 개표율이 10%인데 황정화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는 12.23%인데 예, 밑에는 없네요. 아마도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고 아마 진행이 되다 보면 50%는 넘어야지 그래도 이제 뭔가 흐름이 가고 있다 이런 정도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표 방송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어서 특정 이제 동이나 이런 데부터 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심이 기울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감안해서 보셔야죠. 굉장히 당황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멘트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서울 개표율이 7.84% 이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국민의힘이 24석, 더불어민주당이 18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은 6.56% 개표율입니다. 국민의힘 12석, 더불어민주당 2석. 뭐 대구는 10.37%인데 국민의힘 9석. 인천은 9.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많이 개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광주 전남 정도만 이제 민주당 우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이제 좀 이따가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새벽 2시까지 MBC에서 최욱 잠깐 그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관련해가지고 더 이제 하실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마무리하시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 일단은 뭐 워낙 그 달라진 3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예,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저는 이 선거 이후에 이제 야권이 좀 해야 될 일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지금 물가, 유가, 그다음에 의료 대란 너무나 지금 민생에서 비상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민생 회동을 제안하셔야 된다. 민생 회동을 민생 회동을 제안해야 된다. 뭐 정치 개혁이나 개헌 같은 어떤 거대 담론이나 이런 것들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래서 민생 그 대화를 대통령한테 회동을 제안해서 당당하게 승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겠다는 일단 선언을 하고 민생 국회로. 빨리 민생정당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요구사항으로 특검 최소한 3개는 받아라. 뭐죠? 저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하고 최수근 상병 대장동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기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도를 이왕이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나가요. 50억 클럽 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 세 가지 정도 한번 요구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구조 개혁이나 개헌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개헌도는 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개혁 의제로 삼아왔거든요. 주로 국민의힘은 뭐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했던 데 반해서 그쪽의 개혁파들은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얘기를 늘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국정을 저 이어갈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는 여당에서 먼저 나오고 대통령은 거기에 맡기겠다. 호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맡기고 총특검 3개는 수용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전국관리를 하시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개헌도 전에 뭐 탄핵이 나온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선거 때 첨예하게 대결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끌려 내려가고 싶지 않으면은 또 이런 부분의 전향적인 태도와 자세 전환, 국정 기조를 바꾸는 이런 노력을 개헌 전까지 지금 남은 한 달 반 정도 그런 정도 야당이 시간을 준다. 그렇게 하고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한 달 반 정도 전국 관리를 하면서 탐색전을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주 튼튼한 민생정당으로 민주당이 갈 채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160석도 맨날 와글와글하고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아 의석수가 더 늘어나 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또 앞으로 뭐 별하별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도 가져보지 못한 최대 개파가 탄생한 거예요. 최대 개파? 예, 예, 예. 아니 이거는 대통령도 지금까지 자산으로 가져보지 못한 최대 개파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걸 야당 대표가. 이러니까 그것으로 친명계가 되겠죠. 이렇게 돼 보면은 이게 권력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져가지고 여기에는 저 뭐랄까 좀 목표를 제시하고 또 우리가 특검연대로 또 범야권이 이제 공조를 하고 이런 부분에 기민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또 이 어떤 저기 상당히 이렇게 과분할 정도의 우리가 받은 사랑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원 전까지 개원 준비도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라는 거 이런 것들 강조해 드립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들이 앞으로도 이 정치 세력들이 더욱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방송 네. 다들 보셔야 될 텐데 지금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들 각자 다른데 예. 좀 더 텐션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길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새벽 올려야 됩니다. 저희 달마 대사 네. 프락스를 어디 갔습니까? 네. 저기 염주하고 그러니까 네. 빨리 지금 이게 달바 선거하고 예. 사그리 그냥 내가 아 염주를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예. 갖고 오세요. 예. 굿즈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슬픔이들이 막 예. 막 도처에 자라고 있어요. 아, 예. 동접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 아, 지금 빨리 돌아오게 어떻게든 올려야 합니다. 예, 뭐라도 예. 노래를 다시 불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살려야 한다. 지금 네. 정신 더 차리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살려야 네. 합니다. 네. 아무쪼록 네. 김종대 의원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네. 이따가 시간이 되면 또 네. 혹시나 저희가 달마대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올 수 있습니다. 예. MBC 끝나고 오세요. 예. 네. MBC 끝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칭찬해드린 방송 없어요. 갈 때가 줘야지. 제휴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김종대 대통령 어디서 그러니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걸막내고 수양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아니 새벽 기도는 들어왔어도 새벽 방송은 내가 이따가 깨달음의 소리로 그냥 시작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님이 가시지만 저희는 또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이 또 오셔가지고 민주당 대변인 지금 역할하고 계시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오늘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텐션 올려야 됩니다. 가자. 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세 본부장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신현영입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많으신데 정말 네. 중간에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날이에요 저희 당으로서. 예. 정말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그 4월 초부터 하루하루가 지표들이 올라오는 걸 느끼긴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유세 용산역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파란 물결을 보면서 와 이제는 정말 됐다
이제 막바지다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끝났는데 이렇게 또 수치로서 깜짝 놀랄.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랄 수치들이거든요. 이 정도 예상은 못 하셨어요? 예. 사실 표정 관리를 좀 했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취재 기자들 예. 입장에서는 저희 표정 관리 열심히 했죠.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저희 내부에서는 절대 뭐 151석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우리 본부에 또 그 기운이 있었고, 근데 어느 정도 잘 하면은 170석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서 예. 네, 압승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수 방송에서 네. 왔는데요. 네. 거기서는 표정 관리하느라고 사실은 좀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좀 편하게 하고 편하게 편하게 기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거기는 상당히 이제 22대 국회 200석 돼가지고 이제 개헌 저지선도 못 막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큰일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좀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예전에 MB는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좀 들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야 된다. 우리 선거운동을 해준 셈이에요. 방송심의위원회가.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정당이 뭘 바꿔야 되냐면 제가 보수 출신의 정치인인데도 보수 방송의 분위기를 신현영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왜냐면 갈 수가 없어요. 안 불러. 보수가 보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사실은 네.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 그러니까 아니냐. 진짜 저는 이 언론의 불균형적 상황을 해소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선방위하고 방심위가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고소고발 다 취하하고요. 예, 좀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탁상 정책을 써야 된다. 예, 탁상책이 필요하다. 통합의 정치 해야 됩니다.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조선일보의 그 누구죠? 저 김주필. 김대중 주필. 예, 김대중 주필이 결단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보수에 상당히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를 조선일보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라는 보수의 또 뼈아픈 얘기들을 하는데 옆에서 하여튼 안에 잘 경험하고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지금 분위기 전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전달 들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보수방송 유세본부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유세본부 뭔가 이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측면에서 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유세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저희는 기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정권 심판. 그래서 총선 승리하겠다라는 기조로 계속 갔던 거고요. 사실은 실시간 뭔가 상황들이 계속 돌변하는데 뭐 대파 875원이라는 이슈가 딱 터지면서 국민들의 그 민생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장 보면은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통해 갖고 폭발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모를까? 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유세할 때는 대파를 흔들고서는 유세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현장에서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대란에 대한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2천 명을 고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얘기가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기조를 바꾸고 이제는 겸허하게 야당을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개혁신당이 지금 한석에서 세석 정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수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되고 합쳐야 개혁신당과 합쳐야 101석이 된다면 그때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또 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보수도 이제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태세 전환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지형들의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유세하면서 현장 다니면 와 홈즈에서도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감동의 문결인 거는 분당갑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안철수 의원을 꺾을 이광재가 나올 수 있겠다. 그거는 인물로서 실력으로서 이번에 총선 승리의 그런 정권 심판의 분위기와 함께 또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분당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열심히 방방곡곡을 저희는 그냥 외쳤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신데 입가에 그냥 만면의 미소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유세하면 연단에 오르면 뭔가 이 사람 반응이 너무 좋다. 이재명 대표 제외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연단에 올랐을 때 실제로는 저는 분당갑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이광재 후보에 대한 반응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현장에서는 나와줘서 고맙다. 출마해줘서 고맙다. 그 정도로 분당갑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열심히 딱지를 못했던 여러 가지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뭐 중앙정치에서도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후보를 내면 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게 또 느껴졌고, 또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유삼룡 후보가 지금 사전 딱 개표가 되는 순간에 막 이렇게 박장대소 하면서 행복했잖아요. 아 이재명 대표가 8번 가면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짧은 시간의 유세가 현장에서 얼마나 반응하는 데 있어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구나를 꽤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이렇게 아는 걸 좀 하나 풀어먹으면은 좋습니다. 그 우리 개혁신당으로 이제 이적했던 그 예. 류호정 그 후보가 중간에 이제 드롭을 했잖아요. 예. 류호정 후보가 원래는 이광재 후보를 지지 선언하려고 그랬대요. 원래 실제로 네. 그때 바로 네. 이광재 후보가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려고 아, 했는데 네. 이제 당에서 굉장히 뜯어말렸다고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이광재 후보가 매력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초반에는 후보에게도. 네. 사실 박빙이어서 류호정 후보가 한 2-3%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거라도 합해갖고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도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노선이 정리됐을 때 항의 전화가 엄청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망한다. 단독설 풀어주시죠. 네. 아니 실제로 뭐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긴 했는데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앞서서 그 선행학습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이준석 이낙연 그 합당. 크로스 합당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렇죠. 네. 그 빅텐트가 거기는 실패했지만 저희는 성공했다. 예. 그런데 그 실험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홀로 갔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빅텐트를 쳤다가 열 하루 만에 다시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빅텐트를 치더라도 국민적인 그 시선이 납득 가능한 그런 범주에서의 빅텐트가 쳐져야지 예컨대 뭐 류호정 후보 사실상 국민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앞서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륜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보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결코 시너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가 빈텐트 된 사례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건데 제가 아까 삼지대는 저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제 내용이 있는 집 빅텐트가 네. 빅텐트 고우 아니고 방송 완수하면 그렇게 제가 인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삼지대가 정말 선명하고 새로워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걸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고 그래도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홍준표 시장이 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를 좀 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보수는 아마 앞길이 깜깜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보수가 이번에 국민들의 쇠몽둥이를 지금 두드러 맞은 지경이거든요. 저는 맞을만 해서 맞았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고 저는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새 집 다시 져야 된다. 저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 동행. 더 분발해요. 힘이 많이 모자라. 이때가 기회다, 기회야. 기회야. 예, 기회다. 예, 신인 규 변호사 기회입니다. 예, 예. 밑바닥 짚고 올라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 2조 심판 프레임이 안 먹힌 거잖아요. 그 야당에 대한 범죄자 프레임 이제는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런 것들보다 민생을 챙기는 능력 있는 정부를 요한다라는 거에 몽둥이를 든 거기 때문에 아 정말 이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아 평론가 말씀이 없으신데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요?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굳이 뭐 멘트 지분을 또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지분은 지분은 각자 챙기는 걸로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별산제니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범죄 범죄자예요. 범죄가 781, 범죄자가 567. 그래서 도합하면 1348회나 범죄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라는 표현, 그리고 경제, 미래, 물가, 주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국민들에게 대안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범죄자 때려잡는 선거 하겠다고 하고 뭐 그거랑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게 조국, 이재명, 김준혁, 양문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사실상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생 또 외교 경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대안의 고민이 없는 것이다라는 게 확인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원영 의원님 오셨으니까 또 네. 여쭤볼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관심 가지는 지역이 아까 이제 분당 그리고 동작 이야기하셨는데 또 나머지 지역은 여기 지금 제일 집중해서 본다 있을까요? 저희 초접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서는 봐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7개의 초접전 지역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험진데 많이 올라왔던 지역들.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남의 진주갑. 여기는 갈상돈 후보가 있었고요. 강원 광릉의 김중랑 후보. 그리고 경기 포천 가평의 박윤국 후보. 그리고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의 남병기 후보. 그리고 충남의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도 그렇고요. 충북 보은옥천 영동 계산의 이재한 후보. 충남의 공주 부여 천안 박수현 후보. 지금 박수현 후보랑 정진석 후보는 계속 개표 상황에서 네. 아주 박빙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양천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빙인 걸로 보이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박빙이라고 생각했던 강동갑이나 뭐 분당 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 개표 때문에 사실은 수개표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익기 변호사님 어디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가장 지금 제가 유심히 보는 곳은 송파갑 지역입니다. 서울에. 송파갑. 네, 제가 왜 송파갑 지역을 유심히 보냐면요.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데 네. 뭐 지금 현역 의원도 국민의힘이지만은 이 지역이 2020년도 총선에서는 2,000표 차이가 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송파갑 지역구가 만약에 뒤집어져서 민주당의 이제 조재희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선거는 다른 지역구 볼 것도 없이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다라는 저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라서 저는 송파갑 지역구를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할게요. 송파갑은 예, 아산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이 지금 500억 적자다. 그래서 무급 휴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 명퇴 신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파갑은 명확하게 그 의료 대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원님 진짜 그 분당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대형 병원 세 개가 있어서 의사들의 표심이 실제 분당갑에서 크게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실제로 분당갑에서도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분당 재생병원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대란의 초접점지라고 볼 수 있고 안철수 의원이 또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안 먹히고 대통령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안철수 정말 그 대선급 후보로서의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역량이 이것밖에 안 돼야 되는 실망감이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간호사들과 기타 의료기사들, 보건의료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망이 당연히 보건의료인한테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정말 중증이거나 응급 아니면 진료를 당장 보기 어렵고 정규 수술이나 정규 진료나 입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런 질타들이 표심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실력 있는 이광재 그리고 국정 상황도 해봤고 여러 가지 도지사 역할도 해봤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분당 갑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의사들의 표심이 뭘까?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일부 뭐 의협 회장이라는 이런 분들은 우리 의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표수가 300만 표 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4만 명이죠. 14만 명의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끼친 영향력을 포함한 최대치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일부 대표자들은 개혁신당 비례는 찍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의사들이 전부 다 동원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의사들이 어떻게 나눠진 건지 궁금합니다. 좀. 지금 의사 저희 동료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들이 선후배 선생님들 후배들이 그 민주당 압승한 거 축하한다고 문자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의원님한테 예. 예. 그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의사협회 회장은 좀 대놓고서는 개혁신당을 도와줬어요. 예. 좀 부적절한. 네. 지적이 비례 1번은 뭐 하여튼 의사 출신의 소아과 의사기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비례 1번을 그렇게 준 거는 전략적으로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2번 잘하면 3번까지도 가는 거죠.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아마 비례에서는 분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의사분들도 조혁신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비례 민주연합을 찍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개혁신당으로도 일부 분산은 됐을 것이나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의사분 들의 단톡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선거 상황 그리고 의료 대란의 상황들의 기사가 계속 올라오면서 엄청난
지금 토론이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게 맞다. 윤석열한테 매를 드는 게 맞다. 어떻게 저렇게 독주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제를 이번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의사분들이 보통은 그렇죠. 지금 면허는 14만까지 나왔고 활동의사들은 10만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가족분들 그리고 보통은 병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어서 한 표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의 한 표를 진보로 가져오기 때문에 두 배의 영향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하면은 곱하기 5배 해서 아마 위협에 차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많이 됐어요. 근데 또 그 수학 잘하신 줄 알았더니 의사표 회장이 용사는 넘버원이라고 올렸더라고요. 용사는 넘버원. 아 용사는 넘버원. 네.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강태웅 후보가 그래도 권영선 후보를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들에 여러 가지 그런 표심들이 같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4월에 그 예. 간담회를 발표, 간담회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예, 담화.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충분히 미쳤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보수 방송 갔다 왔다 그랬는데 대국민 담화는 왜 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수의 그래서 속내, 예, 보수의 속내. 딱 명확하게 아 똥꼬집 장난 아니네, 독불 장군식이네. 지금 이렇게 의료 대란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못 보는데 수습하려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려고 그래서 의사 탄압해서 악마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기조를 안 바꾸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당의 그 선대 본부장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그날도 정말 수습하느라고 대통령실 바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뭐 그래서 1년 유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거 안 하겠다고 아니다. 수습하고 또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정말 그냥 답이 없구나라는 국민들의 그런 민심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윤석열 싶습니다. 한동훈 이 두 분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특수부 검사 시절의 습성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 검사 시절에 업무 수행할 때는 안 되는 게 없었겠죠. 다 은밀하게 했고 안 준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빼들어왔을 테니까 다 자기만대로 됐을 텐데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억지로 뭐 영장 칩니까?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표를 사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근데 그 착각 속에서 못 벗어나고 검사 시절 그대로 와서 정치권을 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대로 이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거부권 행사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한동훈 두 분에 대한 거부권. 사실상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야, 이 거부권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사실상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거 어떻게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짜 그 아까운 국민 목숨 무려 159명이나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 그런 사건마저도 거부한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와 관련된 것도 거부한다.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법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법 위에 본인만 본인만 법 위에 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민주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는 것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임시의 기간 동안에. 근데 그런 착각들 속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뭐 엄중하게 저는 꾸짖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개표율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관심 지역인데요. 서울 송파구 갑 개표율이 30.16%라고 하는데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59.67로 앞서가고 있고요. 조재훈 후보가 37.48%. 조재희입니다. 희. 아, 예. 조재희 후보. 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성동갑 개표율이 52.68%인데 전현희 후보가 50.93%로 앞서고 있는데 유니스 후보가 뒤쫓고 있긴 합니다. 49.66%. 야 완전히 초접전이네요. 정말 예 초박빙이다. 그러니까 언제 저게 엎치락뒤치락 매우 오늘 밤이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만류를 하거나 어떻게든 그런 독주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못했다라는 책임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각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보면서 구경 기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네. 아, 내가 총사퇴. 총사퇴한다. 아, 제가 네. 방법론을 말씀드렸던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에 전임 다른 정부에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총사퇴 건의를 할 것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받아서 입장을 바로 아나운스하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2부 말미에 했습니다. 근데 예. 내각 총사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고집이 세신 것도 맞지만은 내각 총사 퇴하면 총리부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인준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도동 못 받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 내각 총사 퇴를 하는 게 정상인데 못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 그런데 그 건의를 당연히 받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사이에 언론에 보도가 나온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마 대통령 스타일상 내각 총사태든 대통령실의 인사를 교체하는 거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할 때 가령 지금 총선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아 그럼 뭔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돼야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해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의료 이 의정 갈등과 관련돼서 지금 지난번에 대국민담화 한 거 50몇 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생중계로 본 거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은 한 시간을 얘기하면은 59분 혼자 얘기하는구나를 한 시간 대화하면 59분 얘기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본 거잖아요. 51분. 네, 51분을 얘기를 했지만 네, 59분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죠. 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제가 좀 문과 이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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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본 건데 생중계로 본 건데 그 과정도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온건론에 대한 안 하나하고 강경론에 대한 안을 두 개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강경론 안을 채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그걸 채택했지만 참모들이 뜯어 말려서 마지막에 그래도 대화를 하겠습니다를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우겨서. 근데 의정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2천 명 고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어느 쪽에 책임 물을까요? 강경론을 올린 사람을 책임을 물을까요? 마지막에 온건론을 집어넣은 사람을 책임을 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자일 거다. 그래서 내각 총사태든 대통령실의 무슨 뭐 인적 구성을 바꾸는 거든 별로 기대할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쯤 하면요 대통령 참모 탓 더더욱 아니고요 뭐 대파 탓도 아니고 명품백 탓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 본인이 탓이에요. 근데 대통령 본인 탓인 건 다 아는데 대통령 혼자 본인만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바뀌거나 지금 대통령 국민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럼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안 바뀐다. 국민들은 그럼 대통령을 바꾸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럼 대통령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그만두든지 아니 그만두게 만들어지든지.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안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두려워하면서 남은 임기를 제대로 운영해야지 그대로 계속 간다?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끝나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제 범야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바대로 최대 뭐 200석이 넘는 수준으로 만약에 된다면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런 트랙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다. 예. 분명히 지금 매주 하고 있는 촛불 행동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니즈는 더 올라갈 것인데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어떻게 연대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아무래도 우리 당 내에서도 강성 지지층들이 있고 또 온건 지지층들이 있는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더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대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80의 딜레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는 게 22대 때 우리가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또 치열한 내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뭐 탄핵이라든지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 탄핵을 분명히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강경 지지층은 탄핵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탄핵이라는 거는 뭐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게 있어야 헌법재판소 가서 그게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느냐를 중심에 놓고 그 탄핵 사유가 있느냐를 중심에 놓고 의석수가 되더라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보는 사람마다 분분할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지만 내일 개표 끝났는데 탄핵 소추할 만하네. 그래서 200석 뭐 넘을 수가 있네. 그래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닐 텐데 문제는 이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김대중 칼럼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네. 여서야대를 한 번 더 하면 그러니까 임기 내내 여서야대 상태로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하야를 요구한 건가요?
하야를 요구하는데 근데 전제가 있죠. 민주당이 압승하면 네. 하야부터 그러니까 네. 여소야대가 5년 내내 유지가 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게 전제거든요. 그 칼럼은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야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불거질 수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반추해 보면 조선일보하고 충돌하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밝혀져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밝혀지는 과정이나 그러한 어떤 계기가 우리가 전혀 지금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은 어디서?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주시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지금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아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보태면요. 네.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제 당선자 워크숍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마 단체적으로 저는 논의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지난 180석의 과오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80석의 과오가 뭐 힘을 안 썼다도 있지만은 무리한 힘을 써가지고 잘못됐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200석을 준 것은 절대 민주당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제어가 안 되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는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오를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되고 이 200석이라는 법야권의 숫자는요. 절대 밀어붙이는 개혁의 용도로 쓰면 안 되고요. 브레이크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석이라는 힘을 갖다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엑셀 밟는 데다가 그 힘을 쓰잖아요. 그럼 또 이거 역작용 분명히 나옵니다. 이 200석이라는 무거운 힘을 브레이크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만 아주 제한되게 민주당도 이 권력을 쓸 때도 써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잘 고민을 해야 앞으로 국회 운영도 좀 국민들의 기대에 엇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와중에 전국 개표율 21.94%인데 지금 1등 지역 1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122석, 국민의힘이 117석, 진보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역구 개표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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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뭐 한 80% 정도 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마이크 음질이 이상하다는 댓글이 있는데요. 아이고. 실제로 그런지 좀 확인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네,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예전에 보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한창 풍부하게 많다가 이제 뭐 안희정 후보라든가 이제 박원순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면서 결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예측한 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상당히 많이 소실될 수 있다. 일단은 그 선거 전면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출연이 어려울 것 같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어서 만약에 이렇게 크게 진다고 한다면 본인의 경쟁력이 결국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역구로 옮겨서 나왔던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 잠룡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이렇게 되고 동작을도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선거에 유상혐의라는 정치 신인한테 패배하게 된다면 결국 대선 후보의 지위를 또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국민의힘도 굉장히 기근에 시달릴 수가 있다. 안철수 후보까지 네. 거기 더한다면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는 뭐 다음 대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해야 될 일은 왜 지난 대선까지 국민들께서 탄핵 이후에 보수 세력에 그렇게 마음을 주기 어려운 세력에 마음을 줘서 또 지선까지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시간과 권한을 왜 줬는지를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입증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존재 가치의 의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탈당하면서 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딱 하나 지적했던 게 그 기회주의 정치거든요. 이 기회주의를 뼛속 깊이 저는 베어내지 않는 이상은 보수는 뭘 해도 저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그냥 정치 다 안 할 각오로 싹 다 저는 대반성과 대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선 주자가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선거 패배한 신뢰기가 있어요 제가. 당장 선거를 대패하면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 체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계속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비비데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죠? 아니, 윤재, 누가,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말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바꾼들 총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총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심리적으로는 명예 총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네, 사실 이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어디가 걸리고 어디가 명예 총재 당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살아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남아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뭐 그 사람이 뭐 원내대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비대위원장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하나? 아니 정 안 되면 그분이라도 차출하겠죠. 대구에 계신 분. 아, 대구에 계신 분. 정 안 되면 차출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아. 사임하고 오시는 쪽으로 뭐 어떻게든 정 안 되면. 그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보수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아니 근데 사실 함운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회했죠, 지금 예, 지금은 철회했지만 또 이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근데 그래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4년을 봤을 때 이준석을 당대표로 세우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아, 또 그렇죠. 네. 예, 내려놓을 때는 한없이 내려놓으면서 변신을 하는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 들한테는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견제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악어의 눈물이든 읍소 작전이든 이런 것도 냉정하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이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정치하겠다 이런 뜻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근데 못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은 못하겠죠. 내일부터 한 몇 달간은 못하지 않을까. 네. 최소한 7, 8개월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정치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정치를 또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저는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누가 그걸 또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로서는 전 정치 생명 끝이 났다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정치하기 힘들어요. 아니, 누가 지지를 합니까? 보수도 아니 보수가 뭐 이렇게 아무리 못하는데도 지지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수 심리를 잘하는 신익기 변호사.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정치 행위라는 걸 넓게 잡으면 황교안 총리의 길을 갈 수는 있어요. 부정선거의 길. 글로 가는 거 외에는 황교안 대표의 길 말고는 없어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도 스스로는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정치를 네. 할 수 있는데 제도권에서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치는 이제 끝났다. 네, 여권에서 대권주자 1위로 지금까지 꼽혔잖아요. 여권 안에서는. 어제까지 1등이죠. 확 꺾인다. 오늘부로는 이제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이제 안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 그 사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이런 분석은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집에 안 가고 남아서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졌는데도.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라 이번에 살아 돌아오는 그 누가 사실상 당권을 쥐게 될 것이다.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나경원 후보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상 루사벨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실제로 2016년, 2017년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스스로 성찰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가치를 들고 뭔가 했어야 됐는데 거의 그런 게 없었다. 예. 저는 마지막 가능성 하나 뭘 보냐면 네. 보수 내에서 정말 현실 가능한 저는 마지막 대안인데 이것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대안 하나는 유승민 대표 차출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유승민 볼 때는. 대표. 네, 그러니까 유승민 네. 대표가 이번 총선에 그래도 상처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당을 위한 헌신이나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대안은 아마 유승민 대표를 통해서 보수 재건의 길을 갈 텐데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당심이 뭘 열어주고 뭘 해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면 그것도 또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겠나. 그리고 생각이. 이게 안 되는 집안은 한동안 안 되는 시기가 쭉 이어져요.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다소 포용하지 못하는 극우층이 있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 태극기 아니에요 하고 다녀요 막. 근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태극기 부대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유승민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졌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국면도 있을 거여서
암울하다. 네, 제가 말이 긴 거에 대해서 네, 제가 길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제가 네, 저희가 김민하 평론가와의 네.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요. 길을 제가 이렇게 넘기면 김민하 평론가 말을 끊어야 되는 이런 네, 경고의 저희끼리 수식으로 말씀합니다. 암호 같은 거네. 길들여졌어요. 저희 방송 오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신현영 의원님 모셔놓고 보수정당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네, 슬슬 이성을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무튼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무주공산의 그런 혼돈의 시기를 겪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또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진보 그리고 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동안 거부권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많은 법 들을 22대 때는 빠르게 초반에 구현을 하면서 좀 성과를 내야 그런 뭐 180석이든 200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우리 준연동형 비례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을 우리가 마지막 의원총회를 하면서 뭐 의원이 정말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마는 하지 못하지만 제발 22대 시작할 때 빠르게 바꿔서 이제 직전에 선거법 갖고서는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룰을 정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반복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21대 불출마자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숙제들이 있고 상당히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큰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는 그만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난 세 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지면서 변화와 쇄신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반성을 하고 아마 내일 저희 선거 해단식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당으로서의 그런 책임감 그리고 성과내는 21대 국회가 되겠다라는 좋은 메시지로 겸손하게 시작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21대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신현영 의원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10시까지 3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신현동 의원님이 가시고 나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민주당과 특히 조국 혁신당의 관계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 좀 어떻게 설정되리라고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의 미래는 조금 국민의힘보다는 경우의 수나 가지수가 좀 더 좁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유지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다소의 잡음들 내지는 또 이재명 대표의 너무나도 당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는 거를 또 견제할 세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이제는 좀 기지개를 피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뭔가 당권 경쟁을 해나갈 것이고 전 이번에 비례대표 결과가 참 궁금한데 저는 저 비례대표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하나의 저는 좀 기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지역구 의석은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많이 받았지만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또 민주진영 내에서는 조금은 저는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럼 왜 신뢰를 그만큼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뭔가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축제 분위기 같은 것이 또 금세 싸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좀 변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혁신당의 민주당이 손벌릴 게 많으면 그러면 상당히 양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얘기했던 뭐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시계 뭐 그런 얘기는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데 다만 두 대표가 공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같이 있다고 하면 당분간 민주당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대선까지 가는 어떤 긴 과정에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들을 각자는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파고를 넘을 것이며 이 파고를 넘은 이후에는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각 세력들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요걸 두고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각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아쉬울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조국혁신당이 혹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출구조사 결과보다도 좀 더 예를 들면 뭐 의석수가 더 나온다든지 그래서 몇 석만 다른 정당하고 연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마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경쟁과 협력 구조가 아마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관찰하고 싶은 의제 중에 몇 가지는 민주당이 또 던질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민주당이 좀 뭐랄까요 조국혁신당이 좀 강경하게 얘기하고 싶은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00% 뭐 좋은 영향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강경한 어떤 그러한 그룹의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고려해보면은 그 맥락에서는 또 어떤 대권까지 가는 경로에 경쟁 구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네, 장 회장님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단독 나갑니다. 단독 소리입니다. 스태프들 갑자기 고개 들었습니다. 단독 좀 쳐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취재하고 확인한 내용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그 연대 의식이 강하고 잘 보시면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지역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에는 후보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후보 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석이라도 있으면 선거법에서 제약이 좀 없기 때문에 마이크도 쓸 수 있고 뭐 선거 용품도 활용할 수 있고 유세차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례 노선을 가져갔고요. 이것은 어찌 보자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연대 전략을 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통합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국혁신당의 현장 취재를 가보면 부인은 조국혁신당, 남편은 민주당. 뭐 남편은 민주당, 뭐 이렇게 반대로 부부가 이런 커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같이 조국혁신당을 계속 지지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연대정당이다. 그리고 통합의 파트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비례의석에서 사실상 민주당은 지난 그 광주 선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게 새로운 선거연합정당이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있어보지 못했던 진보진영의 소수정당들이 뭐 물론 이제 준위성정당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정책연합, 선거연합 뭐 모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성공한 모델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뭐 이런 차원이 될 것 같고 실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앞서 이제 탄핵 등등에 대해서 이게 뭐 바로 갈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아마도 특검 연대가 세게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다 연대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의혹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당장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도 들어와 있고 뭐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한 연대가 파워풀하게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법적 요소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탄핵 정국을 가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개혁신당이에요. 개혁신당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냐면 올가을 대선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시당초 처음에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범야권이 200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부권을 거부하고 개헌도 가능하고 그리고 탄핵도 가능한 이런 정국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주장했던 바를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갈등하거나 서로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야권 연대의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보수 출신 인사로서는 범야권 200석 같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로 참
뭐랄까 독특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저는 마지막의 방법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법야권이 180석을 하고 여당이 120석을 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21대 국회랑 똑같아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밝힐 수 있는 게 없고 국회도 사실상 기능 마비가 됩니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네. 말 그대로 그냥 평행선을 가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일방향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탄핵시킬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 국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또 국회를 압박하고 그 촛불 시위 그 힘들었던 일을 국민들이 또다시 재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왜 법야권 200석이냐 바로 탄핵시키자 이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저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부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제 야당이 뭐 우리 200석 있으니까 다 마음대로 이거 안 되고요.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의석이 200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80석과 120석이라는 이 평행선보다는 차라리 법야권의 200석을 가지고 어떤 국면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석 법야권 200석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책임 있게 운영하라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참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의정 갈등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의정 갈등을 이렇게 해서 풀 거 이렇게 해서 안 풀 거면은 이렇게 해서 안 풀 거면 지금 뭐 아까 신영 의원 했을 때 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다시 불러옵니까 그러면? 네? 아, 귀 좀 넘겨주세요. 네. 자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얼른 하십시오. 예. 네. 아, 저 귀 넘기면 바로 또. 저희 슬픔이가 이렇게 잘 네. 바로 조용해집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의정 갈등이. 네. 어떻게 하지? 네. 네, 자 이쪽 귀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의사 2천 명 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은 의사 2천 명 고집을 해가지고 다들 전공의들은 안 오고 병원에 교수들은 사표 던지고 인턴은 임용 안 하고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호사들이 원래도 의료 행위를 하면은 처벌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이랬는데 법적 근거 없이 아무튼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뭐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거 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거 줬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거 해도 되나 이러면서 못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병원은 힘들어가지고 아까 무급휴가 준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거면은 간호법은 왜 거부권 행사했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해놓고 지금 또 간호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다른 법이야 라고 하면서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어야죠. 그러면 그때 거부권 행사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갈 거였으면 야당에서 오히려 책임 있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당에서 책임 있게 아니 의사 수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릴 거면은 갈등이 촉발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하고 갈등이 촉발되면 이런 국면이 올 건데 그러면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 거 우리는 다시 재의결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방식이잖아요. 대통령은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하지 않으니 우리 국회가 200석으로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신인규 변호사 우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많이 된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그 조국 대표는 사실은 사적으로도 신뢰관계 굉장히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 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던 게 바로 조국 대표였고 그때 둘이 찍은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공고한 관계이기도 하고 또 대학생활의 문화를 같이 향유한 서울대 파리학부도 한 분은 중앙대 파리학부 동기입니다. 학번 동기이기도 하고 결국 위로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보듬는 사이인데 다시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처음 만나던 때로 돌아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중에서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라고 받았거든요.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장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미래들을 실천해 나가는 발을 뗄 겁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날 것 같고요. 그 접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개혁 입법 연대가 될 겁니다. 그런 여러 법안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문제시 됐지만 의문이 되지만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같이 푸는 문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장 기자님이 거듭 강조한 대로 특검 연대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첫발을 통해서 이후에는 민생이라든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두 정당이 가는 길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간 이번 선거 결과는 범야권에 대한 국민의 존중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동지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운명을 예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네. 말씀에 조금만 살을 보태면 특검연대 같은 거는 저는 밀어붙여도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혁입법이라고 소위 주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저는 그 힘을 아껴서 쓸 절제해서 쓰는 것도 아마 민주당이 큰 교훈으로 저는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사람의 관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라는 게 두 사람 관계가 뭐 좋아가지고 뭐 세력 두 양대 세력 간의 관계가 풀리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만 이후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전쟁 나는 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가 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 법안을 뭐 같이 밀어붙여서 그거를 예를 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때 아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논리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뭔가 충돌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조건들에 의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이후 상황에 쭉 장기적으로는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뭐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뭐 대선에 간다 못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책임져야 될 세력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 세력들의 관계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구도의 형성에 달린 거다라는 말씀 아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슬슬 이제 3부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것에서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라고 하는 건 저희 아까 2부에 나오신 분들도 사실 많은 평론가나 정치인들이 사실 이 정도의 선전을 처음에는 좀 예상 못했다 이런 얘기 하신 바가 있거든요. 두 분은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저까지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네. 저까지 이렇게 머리 넘기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 이렇게 다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 되게 좋은 네. 방법 같아요, 이거. 아, 머리 넘기면 머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없어. 어디 긁으세요, 이렇게. 긁으면 아, 뭐, 아 긁어라. 네. 경향 TV에 김민아 평론가가 나오면 코를 네. 만지는 것으로. 머리부터 길르고 얘기하세요. 예상을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삼치대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수요, 그러니까 반윤에 대한 저는 수요는 알고서 저는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과연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 주역이 될 거냐 저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저는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목표를 이룬 거기 때문에 전 이번에 조국 혁신당 전 출범할 때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뭐 평론을 했던 입장입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저는 제 역할은 톡톡히 다 충분히 해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예상하셨나요? 저는 사실 초반에는 저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치할 결심하고 창당한다는 얘기는 아마 광주에서 처음 했을 텐데요. 그때 그 광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지들이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상당히 싸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광주에서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신장식 변호사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진보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세게 날카롭게 적기에 어쨌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를 막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 3월 3일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으니까 지금 딱 한 달 정도 지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정당이거든요. 완전 신생 정당이에요. 애기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비례대표에서 상당한 수의 이 뭐 10석 플러스 알파 뭐 지금 나온 출구조사에 따르면 14석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조국 돌풍이 아니라 정말 태풍인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답답했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180석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 뭐했어? 라는 어떤 심판 정서가 있어서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세가 유지됐던 것은 사실이고 3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 여세가 모이면서 날마다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매일매일 성장한 그런 정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국 현상 내지는 조국 신드롬으로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고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
불법성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범죄자 심판하자 뭐 자꾸 이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위법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국민들이 균형 있게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정말 국민들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맞아요. 다 그걸 형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위대한 저는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걸 느낀 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물론 지금 막 강성 지지자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지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조국 대표가 뭐 예를 들면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어서 당을 창당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맞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아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한데 그 너무한 걸 누가 잘 혼내줄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막 수사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어쨌든 저거 좀 심하지 않아? 라는 얘기 들었던 조국 대표가 잘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걸 이제 너나 나나 뭐 이런 논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죄진 거 없어? 그러니까 아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책 어떤 지지의 대상이 된 분들도 그거를 좀 충분히 고려하고 느끼면서 또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굉장히 많은 그 시민분들한테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입학 사정관들이 있었어요.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조민 씨 사례를 얘기하면서 나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보낸 학부모님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200%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민만 지금 뭐 때려잡고 있는데 조민만 문제시하고 있는데 특목고 자사고 통해서 자원봉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다 까볼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입학사정관 출신의 어떤 선생님이 그 조국혁신당 유세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했다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그러면 당신들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중에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먼저 뭐 돌을 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비교 형량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서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뜨겁게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슬픈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4부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자꾸 슬픈 소식 그만 전해.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 시원하시다. 정면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면 나가야죠, 뭐 또. 자, 마무리 말씀을 그래서 두 분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평소에 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이 아까 신은기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뭐 조국혁신당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서 지지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속이 다 시원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으면은 이 결과를 보고 제발 좀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발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는 기회로 삼아서 좀 거듭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민심을 이번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오독하거나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냉정하게 민심 그대로 전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저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가 앞으로 좀 시작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민심의 살아있음 그리고 주권자가 이 땅에 어떤 용산에 있는 한 명의 자연인이 아니라 정말 5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주권자로서 지금도 역할을 다 N분의 1로 다 넉넉히 하고 계신다라는 또 그런 안도감도 좀 갖습니다. 네, 3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 개표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33.06%.
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142석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이 108석을 지금 앞서고 있다. 지역구만 센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는 3부 마무리하고 또 4부에서 또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계시니까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별한가요? 아, 충분히 특별. 의자가 모자랍니다. 저희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의자가 모자랍니까? 텐션을 높여서. 아, 그러니까 텐션 높았을 때 좀 끝나가네요. 아쉽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